안녕하세요,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용하는 트랙만큼이나 고민해서 만들었던 이전 트랙을 좋아합니다. 작은 공간에 장식장과 미니카 및 프라모델 상자들을 주변에 인테리어로 두었던 그 상황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했는데, 지금은 이사를 하면서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영상에 나오는 트랙은 가로 세로 약 3 곱하기 3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 트랙은 약 3 곱하기 4 정도의 느낌으로 아주 조금 커졌습니다. 대신에 지금 트랙의 장점은 점프 테스트에서도 또 최소 직선 구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, 파츠 교환만 하면 360도 트랙을 돌고 나서도 어느 정도 직선을 확보한다는 점, 하지만 앞에서 말했던 제 나름 빈티지 감성은 다소 사라졌습니다. 현재는 제가 지나가는 통로를 줄여가면서 확장을 해놓은 상태인데, 프라모델 및 미니카 상자를 예전처럼 벽으로 쌓자니 트랙이 너무 짧아지고 좁아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. 나름 빈티지 감성을 조금이라도 넣어볼까 해서 제가 그동안 구매를 하면서 또 얻었던 미니카 판매점이나 경기장 관련한 스티커, 또는 또 제가 또 선물로 받은 스티커 등을 이용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좀 붙여보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좀 위험한 구간이긴 하거든요. 이제 코너에서 많이 튕겨나가고 부딪히는 좀 그런 공간이라서, 심지어 이 벽이, 그러니까 이 소재가 잘 붙지는 않을 것 같아서 크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, 양면 테이프와 순간 접착제를 조금씩 조금씩 발라서 톡톡톡 한번 발라볼게요.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스티커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특단의 조치로 제가 이걸 왜 사두었는지 모르겠는데,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약간 커튼에서 가리지 않을 정도의 높이만큼 살짝 올려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랙 중간에 줄넘기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비워두었는데, 이번에 뭐 새롭게 만들었던 레고라든지 다른 녀석들을 조금 위치 변경해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. 편집을 좀 빨리 하는데 운동을 좀 하고 싶어서요.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빨리 돌아올게요. 지금까지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였습니다. 시간 괜찮으시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